의도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굉장히 중요한 또 모멘텀 있는 이슈가 있어서 또 목표 주가 상향했더라고요. 두 종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좀 주말에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이죠. 이거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EMA로부터 정식품목 허가전 사용을 권고하는 의견을 획득했다라는 소식 아마 주말 사이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식 허가 전에 유럽의 각국들이 레키노라주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부 승인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롤링 리뷰라고 해서 이제 순차 심사였습니다. 그 검토를 개시한다고 공시한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롤링 리뷰에 대해서는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미국과 유럽 규제 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해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라이릴리 그리고 리제네론, 셀트리온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일라이릴리나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요. 롤링 리뷰 순차 심사 개시 이후 승인일까지 좀 따져봤더니 지금 좀 대략적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인데 이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빠르게 좀 진행을 해봐야 돼서요. 레키노나주는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제 세 번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음 또 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그리고 정부가 구매한 항체 치료제 구매 그 규모를 보면요. 대표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일라이릴리 있고 리제네론 있는데 이 부분이 총으로 해서 310만 도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일라이릴리의 제품을 보면요.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올해 11월 25일까지 100만 도즈 추가 구매 계약 옵션을 걸어놨다라는 부분인데 100만 도즈 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10만 도즈밖에 지금 획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공급 차질은 있다. 공급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게 거론이 됐더라고요. 자, 3월 26일 그 유시스가 주최한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셀트리온이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뭐냐면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노나주의 생산 규모를 최대 320만 도즈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생산해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레키노나주는 30만 바이알, 즉 10만 도즈이고 올해 1공장에서 110만 도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다만 시장 수요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2공장에서 추가 130만 도즈를 또 도즈와 해외 CMO를 활용해서 약 60만 도즈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생산 캐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 여러분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매겨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대표적으로 또 일라이릴리와 그리고 리제네론의 그 제품을 따져서 함께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봤을 때 지금 병용 투여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단일 항체로 한 게 아니라 이중 항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칵테일 제품이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2,100 그리고 $2,100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의 레키노나주 같은 경우에는 단일 항체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일 항체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1,250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항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생산량은 급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면요. 그래서 작년 일라이릴리사의 코로나19 단일 항체 치료제 앞서 말씀드렸죠. $1,250에 공급된 점을 감안했을 때 레키노나주의 가격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42만 5천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상향 조정했거든요. 투자에겐 매수 유지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올해 셀트리온 레키노나주의 매출
규모가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올해 셀트리온의 매출액은 약 3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적 추정치 높아지다 보니까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의지 보여줬고요. 이 증권사 하나금융투자였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42만 5천 원 상향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호석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역시 아침에 나온 리포트였고요. 주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일단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리면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은 43만 원이었거든요. 50만 원으로 상향했다라는 점 미리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는 5,320억 원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00% 이상 증가, 전분기 대비에서도 93% 이상 증가, 컨센서스 대비에서는 4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더 2분기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우선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17번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12번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에도 대폭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47% 오를 것으로 그리고 2분기 역시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82%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최대 실적에 대한 기록들은 지속적으로 깨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호실적의 흐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1분기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잠시 언급이 됐거든요. MB라텍스라고 해서 고성능 합성 고무 있잖아요. 이 부분과 뭐 아세톤 그리고 고부가 합성 수지 등 주력 제품이 잘 팔려서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에폭시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PPG 에너지의 기여도 이런 부분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해서 더 큰 폭으로 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6,045억 원으로 전 분기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1분기 대비 14% 증가할 건데 3월 마진이 가장 좋고 전방 회복을 감안하면 시황 강세는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흐름들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전체 실적은 변경 후거든요. 영업 이익이 이 정도 예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이 고부가 합성 고무라고 하는 고기는 합성 고무라고 하는 MB 라텍스 앞으로 더욱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중국 쪽에서 폭발적으로 장갑 사용률이 확대가 되고 증설 이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 시장도 뭐 잘 되고 있고 선박 발주량 증가, 글로벌 인프라 투자 증가 이런 부분이 에폭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페놀 체인 이런 부분의 강세 요인이 된다고 하고요. 높은 배당 수익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의 배당 성향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 최소 8천 원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말 순연금 규모가 내년에 더 이어지면서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신사업 확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열렸잖아요. 여기에서 박창구 회장의 완승으로 지금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총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앞으로 실적을 조금 더 주주들이 볼 것이다. 결국 기업가치 개선과 주주 환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다.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목표 주가 50만 원 상향 조정된 흐름들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호석유와 셀트리온 두 종목 목표 주가 상향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의도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